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고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가까이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31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순환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내용이고, 또 35절에서 43절은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 가까이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호수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그 시기와 장소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릴리를 출발하여 장기간의 그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까웠던 지역, 한 지역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을 장소라는 것을 밝히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 즉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환 예고는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에서 있었는데, 그 한 번은 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44절에서 나오는데, 9장 44절에서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한 후에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자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또다시 예고하신 이유는 그의 구속 사역이 그의 순환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가르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 때까지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단순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당할 순환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인자란 명칭을 생각할 때 이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에 관한 예언 즉 시편 22편 또 이사야서 53편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 들과 같은 예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다 아는 그 메시아닉 그 시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53장은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그 예순두 이레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그 부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종종 예고를 하셨지만 여기서처럼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맞이할 일들이 인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계획된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성취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희롱과 능욕,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자신이 모진 고난을 당하며 죽을 것을 예고하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결론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과 이로써 자신에게 궁극적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라는 그 비유적 표현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서 이는 특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구약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건설해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곳으로 새 여리고라고 불렸고 구약에 나타난 여리고는 그 옛 여리고라고 해서 그 지역보다는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신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소경을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그 소경은 그 여리고 지역의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궁금해하며 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줍니다. 그 맹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무리와 같이 이 소경 또한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해준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반해 이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은 일반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했던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무시했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몹시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소경에게 잠잠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경은 사람들의 그 책망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은 영영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절실하게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을 책망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소경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심지어는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찾아가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이 구절의 말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굳이 물으신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항상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앙의 권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맹인 역시 예수님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맹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소경이 갖고 있던 믿음의 진실성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그 소경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이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은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도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죄를 지은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셨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그 말씀 단 한마디에 소경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적인 어둠에서 고통받았던 그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기쁨은 물론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자신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기가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일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 순환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서도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확실히 아셨고 죄인 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셨기에 모든 순환을 담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해주는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들을 제3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주님도 그러한 믿음으로 보고 계셨고 그 믿음이 또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안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주님이라 고백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맹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그 순환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향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심을 압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혹여 눈으로 잘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